네, 정말 어느 순간 TV 속 남자 주인공들이 조폭 캐릭터가 많아졌는데요. 이 조폭 캐릭터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단골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미 스타가 된 배우들도 한번 이상은 모두 조폭 역할에 도전했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스타들이 조폭 역할을 거쳐갔는지 기억을 한번 되짚어볼까요? 조폭은 조폭이 돼 굳이 등급을 매기자면 3류에 더 가까운 이들. 바로 넘버3에 등장하는 조폭들의 이미지입니다. 넘버3는 개봉 당시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이후에도 주연 배우였던 한석규, 최민식을 비롯해 조역이었던 송강호, 박상면을 이야기할 땐꼭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영화입니다. 특히 송강호와 박상면은 넘버3로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요. 배신! 배반영! 이 영화로 주목받기 전 연극 배우 생활도 했던 두 사람은 넘버3에서 이미 다져놓은 연기 실력으로 조폭 캐릭터를 인상 깊게 소화시키며 이후 출연작들을 통해 스크린 스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영화 왕의 남자에서 연산역을 맡아 천만 배우로 한국 영화사에 이름을 남긴 정진영도 오랜 시간 연극 무대에서다 박신양, 전도연 주연의 영화 약속 출연을 계기로 영화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진영은 약속에서 박진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의리의 조폭력을 멋지게 소화해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이후 깊이 있는 연기력을 바탕으로 활동폭을 넓혀가다 지난해 말에는 왕의 남자로 배우 인생 최고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이밖에도 올드보이 음란서생에서 눈에 띄는 캐릭터로 감초 연기의 달인임을 보여준 오달수. 나 이제 새 출발할래. 지난해 러브토크로 내면 연기를 펼쳐 영화계와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박기순도 모두 영화배우의 시작은 조폭 캐릭터였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들은 모두 연극 무대에서는 멜로나 코미디 혹은 서정적인 캐릭터를 소화하며 연기력을 인정받고 연극배우로서 인지도를 굳혔지만 영화계로 넘어와서는 네? 이전 경력들이 캐릭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 선생님, 영화 데뷔 초반에는 조폭 역할을 거쳐갔습니다. 조폭 역할을 통해 영화배우로 인지도를 굳힌 이들 가운데 송강호는 올여름 개봉할 영화 괴물로, 오달수는 부타요발자들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인데요. 조폭 캐릭터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캐릭터를 거치며 보여준 깊이 있는 연기력으로 상당히 스타 반열에 오른 스크린 연기파 배우들의 다양한 연기 변신을 기대해봅니다. YTN 스타 백현수입니다.